여러분, 무슨 농사? 고민하는 지금 다가봐 과거도 다 과거분 다 쌤, 일반 농사. 해즈다음인데 해즈다음 PP 아니에요? 네, 해즈다음에 사역동사도 나올 수 있고 지각동사 다 나올 수 있죠. 일반 동사 목적어 뭐 쓴다? 그쵸, 투부정사 쓴다 이거죠. 그럼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 허락했다. 음악가들이 to take matters, 뭐 할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이해가요? 네. 문제를 어디 손으로? 자기만의 손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가능하겠다 이거죠. 근데 문제라고 나왔는데 이거 matters 밑에 문제라 나왔냐? 뭐라 나왔냐? matters. matters요? 네. 일. 아, 그쵸. 일을 합시다. 일들을, 가져오는 것을 가능케 하겠다 이거죠. 누가? 음악가들이 직접 가져와요, 여러분. 직접. 이해가? 그래서 음악가들이 자신의 일거리를 자신의 손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허용했다 이거죠. 요즘 음악 비즈니스. 근데 요즘 음악 비즈니스라고 나오기도 했지만, 기술,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면 딱 좋아요. 그쵸? 유튜브는, 스스로 자기가, 그쵸? 일거리를 가져다가 올수 있잖아요? 자, 고은의 답이 좋고, 고은이, 여러분, 방학 때 공부한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라진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니은으로 끝나면 뭐야? 형용사죠? 네? 다시는 형용사는 뭐가 일어난다? 공사 주어 도치가 일어나요, 도치가. 네, 도치가 일어납니다. 니은은 주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곤, 사라진이란 형용사예요? 형용사 일반으로 하면 도대체 impossible is nothing 기억나 안 나? 네, 그럼 없던 일로 합시다. 아니요. 네, 그래서 도치돼서, 여러분, days는 단수야, 복수야? 네, 복수죠, 복수. 복수면 뭐 써야 돼요? are 써야죠? 네. 그래서 days가 날들이란 뜻이거든. 그럼 날들은 are gone. 원래는 the days are gone인데, 뭐가 먼저 나왔다고?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 먼저 나오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럼 써요. 자, 날들, 날들이 뭐 했다? 사라졌다. 뭐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gone 말 자체가 완료가 있기 때문에 되는 해진 다음받는 수동 완료 정지 상태. 완료. 사라졌다 이거죠. 날들이. 그 어떤 날들이냐? 음악가들이 waiting, 뭐 하던 날들이에요? 기다리던 100점. 그래서 음악가들이, 뮤지션들이 기다리던 날들이 사라졌다. For a gatekeeper, keeper. 게이트가 여러분 문지기죠, 문지기. 근데 문지기가 뭐냐? 여기 그 가로로 설명해주죠. someone이 뜻이 뭐지? 문지기는 물건이야, 사람이야? 사람 그럼 몇몇 summers은 사람이에요. one이니까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다? holds power. 뭐를 가진 사람? 잡는 파워 아니, 아니, 아니. holds가 같다는 뜻이고, power가 힘이에요. 같은 힘 써요. 힘을 가진 사람인데. and 무슨 구조? 그쵸. prevent. 또 뭐 하는 사람? 너를 선물해준 아들 예방 그쵸. 예방해주고 막는 사람이죠. 그래서 문지기라는 것은 문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문지기란 뭔데? 사람인데 권력을 갖고 쥐고 네? 막는 사람이다. 네가 그다음 from ing 그 방금 앞에서 했거든요. from ing가 뭐뭐 하지 못하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be 플러스 뭐 써야 돼요? be 플러스? 그쵸. let은 pp예요. let it go 할때 let은 동사 원형인데 let이 let에서 pp도 있어요. let in의 답이 조금 let in은 이제 허락받는 거예요. in은 나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그쵸. 써요. 들어가도록 허락받는. 그래서 let in의 답이 조금 let in이 들어가도록 허락받는 되는 해진 당한 받는 이 뜻이에요. 에? let in이. 그다음 빙이니까 것이죠, 것. 네, 빙이 것이에요, 것. 근데 from이니까 아니 죄송해요, 받지 못하게. 그래서 from ing가 뭐뭐 하지 못하게 이런 뜻이에요. from ing가 뭐뭐 하지 못하게.
그래서 네가 들어가지 아이고, 못하도록 허락받지 못하게 들어가는 걸 아이고 말이 이상하다 들어가는 걸 허락받지 못하게 막는 그쵸? 사람이 누구다? 게이트키퍼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 그 가수들 보면요, 그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줄 알아요? 지휘자, 공연자. 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음악가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려면 PD를 뚫어야 되거든요. PD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PD의 힘이 막강했거든요. 또좀 띠껍다 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 방송 출연 못하게 해버려요, PD가. 그래서 예전에는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들어가는 걸 허락받지 못하게 막거나 권력을 쥐고 있는 누군가인 게이트키퍼 문지기죠 문지기. 그래서 여기에서 문지기를 뭐 하고 있던 기다리던 그쵸? 뭐 비서 같은 사람들이겠죠. PD 비서들. 자, 그런 날들이 뭐했다? 사라졌다 이거죠. 어디에서 래버 음반사나 TV쇼에서. 오케이? 근데 왜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얘네들은? To say, 뭐 하기 위해서? 머무르기, 아, 말하기 위해. 그쵸, 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쵸, worthy, 모았다고? 같이. 가치가 있다고, 그쵸. 뭐 받을, of the spotlight에다 붙여놓고 써요. spotlight는, spot은 점이거든요? 근데 점으로 빛이 쏴지는 거, 원으로 쏴지는 거 뭐예요? 그 연극 같은 데 보면은 스팟라이트 있잖아. 주목이에요, 주목. 예, 우리말로는 주목인데, 스팟라이트 연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조명. 그쵸, 독백할 때 한쪽만 쏘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연극이 나오려나 모르겠. 그쵸, 이거예요, 스팟라이트가. 예? 예. 그래서 써요. 자기가 뭐 받을? 주목 받을. 어? 대중의 어떤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제발 좀 만나주세요. 제 노래를 한번 틀어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날들이 뭐했다? Gone. 뭐했다? 그쵸. 사라졌다. 오늘의 음악 비즈니스에서 돈 니드 투에다 붙였고 뭐뭐 할? 글쎄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안 배웠어요? 한 번도 안 해줬어? 이벤트 봤냐? 써요.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요청할 필요가 없다. permission에다 붙였고 써요. 허락을. 그 요청할 필요가 없다. 제발 허락해주세요.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To build up fan base. 뭐를 만들기 위해서? 팬심이라 그러죠? 예, 뭐 여기에서는 이제 기반이죠. 자신의 팬이 될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딱히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가 뜨고 싶으면 내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노래 공개하고, 그쵸? 나의 스타일 보여주면 되잖아.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니즈트가 뭐라고요? 뭐뭐 할? 그쵸, 노론거라 해서, 노론거는 더 이상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또, pay attention, 죄송해요. pay thousands of dollars. 뭐를 지불할? 돈을 지불. 그쵸, 수천 달러, 수천의, 달러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투어 컴퍼니, 누구에게? 회사에게 to do it 그것을 해달라고 그것을 해달라고가 뭐예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위에 있는 거 봐야 돼너 멀리 받았어 이거 바로 위에 거 그래서 뭐를 팬 기반을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빅히트 요즘 바꿨죠 뭐 무슨 하이브로 바꿨던데 하이브인가 그냥 네 거기에서 여러분 팬의 어떤 그 층을 만들기 위해서 막 광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잖아 그거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게 돈 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이 직접 유튜브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면 팬이 팍팍 늘어나더라 이거죠. 자, 매일 뮤지션들은 are getting 뭐 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 네? 음악을 to 누구에게? 수천의 청취자들에게 get out에다 붙였고 get out은 밖에다가 내던지는 거죠. 예, 그래서 getting out에다 붙였고 내놓고 있다 이거죠. 다우전즈 S 2에다 붙였고 2가 에게예요. 그래서 수천의 누구에게? 리스너즈 청취자들에게. 자, without 자 도움 받아요 안 받아요? 그쵸. outside of 그래서 외부에 뭐 없이? 외부의 그 어떤 help이 뭐예요? 도 없이
그렇죠. 도움 없이 스스로 뭐 잘 나가는 애들 잘 나가더라 이거죠. 유튜브로 뜬 가수 없어요. 자, 그들은 단순히 딜리버에 답을 줬고요. 딜리버 뭐 한다? 있는 거. 전달한다. 음악을 to fans 누구에게? 팬들에게. 네. 예, directly에 답을 줬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네? 네. without 뭐 없이 여기도 asking for 허락을 asking for가 뭐지? 요청하는 것 없이. 여러분 한 번 더 내볼게요. 여러분 전체 사람이 뭐 써요? 그렇죠. 네. 그래서 허락을 요청하는 것 없이 팬들에게 직접 음악을 전달한다. 혹은 도움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안에 있어. 밖에 있어요. 그래요. 도움 밖에서 직접 도움을 받지 않고. 네? 어떤 도움이야? 노출을 받는 도움이죠. 네. 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도움은 도움인데 이 두 가지 할 수 있는 도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출을 받을 받는 도움. 노출을 받는다는 거는 써요. 방송 타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방송 타는 도움. 얘가 또 커넥트 혹은 커넥트가 뜻이 뭐야? 연결이죠. 그래서 수천의 누구와 그쵸, 팬들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해주는 도움이죠. 얘가 그래서 5어 무슨 구조? 리시브와 병렬이 뭐예요? 커넥트와 병렬입니다. 얘가? 그럼 여러분 수천의 청취자 연결해주려면 라디오나 뭐 그 TV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한 도움을 요즘은 안에 있어, 밖에서 놀아? 밖에서. 그쵸, 그러한 도움, 그게 이제 그 예전에 전통 그 영역이거든요. 거기 밖에서 놀 수 있다 이거죠. 얘가?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음악 비즈니스는 팬들을 getting fans에다 붙였고 있어요. getting은 얻기죠, 얻기. 뚜루가 뜻이 뭐야? 뚜루가? 통해서. 통해서 DIY가 뭐죠? 내가 do it your 너의 힘으로. 그쵸. 직접 네가 해라 이거죠. 뭐 나왔지만 결국 유튜브죠, 유튜브. 네, 유튜브를 통해서 팬들을 얻는 게 가능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뭔데 가수인데 SNS 안 하는 가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네, 다 하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직접 뭐 할 수 있다,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다라 이거죠. 네.